야, 너 아까부터 청소하러 뭐 하냐? 청소하고 있어 나도. 아, 자식 진짜. 아, 참. 야, 송희 씨한테 말 좀 전해줘라. 이따가 술이나 한잔 하자고. 내가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송희 씨 마음이 맺힌 거 풀어주고 싶어서 그래. 너 쫄았냐? 너 송희 무섭지? 무섭지? 그래 무섭다 임마. 나 이마 안 보이냐? 어? 바위만한 돌로 맞았어 임마. 검사서 밖에 나갈 수 있는 줄 알아? 그러지 말고 어떻게 좀 송이랑 잘 지내볼 생각은 아예 없어? 없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면은 걔 귀여운 데 있어. 자기 꿈일 줄 모르고 승질 부리는 거, 그것도 달리 보면 순수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잖아. 멍청해서 그런 거겠지. 야, 난 사람이 IQ가 80만 넘어도 그렇게는 안 된다고 본다. 네 IQ는? 에휴. 희원 씨도 불러라. 야, 말 너 또. 야, 진작에 포기했어, 임마. 희원 씨도 사과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자식 이거 아직도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식이. 미안해서 어떡하지? 나 집에 일 있어서 먼저 퇴근했거든. 송이 맘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렇잖아도 너무 심란해 했잖아 요즘. 그래. 아, 현성아, 송이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 별걸 다 신경 쓰고 챙기네. 그런 동정이 더 나쁘다는 건 모르나 보지? 승준아, 누워있지 않고. 이제 괜찮아. 태어나도 될 것 같은데? 그만하길 정말 다행이야.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났을 거래. 근데 이상하지 누나? 나 구해준 아가씨 말이야.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가 해서 흐릿하긴 하지만 낯이 익을 것 같아. 널 아는 사람이라면 구해주고 왜 그냥 갔겠어. 은인이란 너도 모르게 살갑게 느껴져서 그런 거 아닐까? 뭐 그럴지도 모르지. 참, 아빠하고 엄마 내일 들어오실 거야. 연락 안 돼서 혼났다. 그러지 말라니까 누나. 어머니 모처럼 떠나신 여행인데. 어차피 다 알게 되실 텐데 숨겼다가 그 벼락을 어떻게 담아주려고? 알았네요. 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죽일 놈이죠. 미친 놈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반은 장난이었어요. 어차피 희원 씨야 그림의 떡인데 제가 그 진심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송희 씨도 재밌게 한번 놀았다 생각하시고. 미쳤어. 놀다니. 어휴, 제 주둥이가 이래요. 아주 그냥 천지 분간을 못한답니다. 송희 씨, 그러니까 이 모자란 놈 불쌍하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많이 아팠어요? 이거요? 아휴, 하나도 안 아파요. 색깔만 요란한 걸요 뭐. 그래도 나나 되니까 이 정도로 끝난 줄 알아요. 승질 더러운 여자 같았으면은 머리통에 땜빵 여러 개 났을 거라고요. 에? 그럼요. 아마 토막살인 났을걸요?
정황이 어찌 됐든 이번 일은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경위를 조사해봐야 분명해지겠지만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을 거라고 해요. 그건 차체를 제작한 재롬사의 책임을 물어야죠. 은대리님이 책임지실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드리러 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네요. 퇴원하시면 승준 씨한테 보답할 기회 꼭 주셔야겠는데요. 보답은 제가 아니라 저를 구해주신 분께 하셔야죠. 그 아가씨 아니었으면 지금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참, 그 여자분이 입었던 옷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파크 직원이라면 혹시 아는 사람 오실지도 몰라서요. 아, 그래 주시겠어요? 네, 누나. 이거예요. 저, 본 적 있어요? 죄송해요. 모르겠네요. 꼭 찾았으면 좋겠는데. 은인 이상으로 집착하는 것 같다, 너. 그 아가씨 이뻤니? 내 눈엔 천사인 줄 알았어. 난 꼭 살아야 하는데도 너무 뜨거워서 문을 열지 못했어. 근데 그 아가씨는 무슨 마음으로 그 안에 뛰어들었을까. 이런 말 우습지만 정말 천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렴. 당선녀라! 넌 지금 큰 실수하고 있는 거야, 알아? 어? 세상에 나 같은 여자가 어디 흔한 줄 아냐? 대추머리야, 응? 에이, 뭐 흔하면 큰일 나지. 어? 이 세상에서 너 같은 여자가 흔하면 세상 살벌어 살겠냐? 야, 야, 술 좀 깨워서 들어보내야지. 안 되겠다. 송현아 여기 있어. 음료수 좀 사갖고 올게. 네. 갔다 올게. 야, 같이. 잠정아, 어디 가네? 차렷! 남태원! 어? 이거 내 옷인데? 아, 날 찾는다네. 나 여기 있는데. 야, 아, 계속 아프다, 야. 송아, 뭐해? 자. 현성아. 현성아, 이거 내 거다? 내가 어제 불타는 퍼레이드카에서 사람을 구했거든. 어우, 미쳤지. 지금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니었다니까. 봐라, 지금도 제정신 아니다. 어이구, 그랬어? 우리 송이 참 장한 일 했네? 많이 마셨다니까. 뭐야, 안 믿는 거야? 아유, 안 믿긴요. 송이 씨 이제 팔자 폈네. 아, 이 남자가 오너 아들인데 못해도 집안채 해줄걸요? 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오너 아들이요? 말도 안 돼. 송이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어. 현아! 들어올 때 노크라! 현아, 그 남자가 오너 아들이란다. 아니, 내가 어제 파크에서 웬 남자를 구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아들이래잖아. 아, 야, 상렬이가 그러는데 보상금 주려고 나 찾는 거래. 야, 못해도 집 한 채는 줄 거라는데? 어, 어, 어떡해. 어, 웬일이니, 웬일이니, 땡겨서. 그게 정말 너야? 내가 너한테 뭐하러 거짓말 하겠냐? 야, 누구 찾아가면 돼? 아, 너도 기획팀이니까 너한테 말하면 되겠다, 그치? 그렇긴 한데 내 사무실로 직접 와봐. 알았어. 어,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네. 진짜 딱 맞네. 어, 어떡하면 좋아. 야, 나 앞으로 엄청 착해질까 봐. 어, 야, 어떡하. 야, 집 한 채는 집 한 채. 아이고, 땡겨봤다.